예,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새로운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조립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동창리 엔진 실험장을 해체하려고 한다는 일부의 진단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에서 우리 정부도 다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에 안영현 기자입니다. 평양 인근에 있는 산음동 병기연구소입니다. 대표적인 미사일 연구단지로 북한은 지난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과 15형을 이곳에서 조립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산음동 연구소에서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두 기를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병기 연구소가 여전히 가동 중이고 화물과 트레일러도 오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7일 위성 사진에 나오는 빨간색 트레일러는 화성 14형을 옮길 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하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는 사실 확인을 국방부와 합참으로 미뤘고 합참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공조하에 북한 주요 지역에서의 관련 동향들과 활동들에 대해서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의회 청문회에서 말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안영령입니다.